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에테 숄더가 물량이 풀렸습니다. 제가 기존에 만들던 루델팡 숄더 에디 멸망전을 아직 못한 상태고 23성 도전하다가 터졌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22성으로 껴도 스펙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 거, 이거 노상 한 개 구해왔는데, 이걸로 이제 강화부터 할 게 아니고 큐브부터 할 건데, 매프 500만원 보이시죠? 또 열혈팬 오로왕님께서 매프 500만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큐브 멸망전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야, 이거 100세트 사놨는데 막 50개 컷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지? 아! 아, 편안합니다. 이거 한 번 누를 때마다 1890. 아, 거드니 옵션 또 나왔어. 나 대포 좀 잘 나오는 듯? 어우, 편안합니다. 아, 또 거드니 옵션이. 아, 거드니 77 3연속이야. 오, 매우 편안합니다. 와, 편집자가 편집 잘하는 거네요. 왜요? 노잼 새끼야를 돌려만 하시는 것 같은데? 세 줄 빨리 피우시고 스타포스 메소 빨리 는 거 구경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메소 줄어드는 게 너무 심심한데. 좋아. 자, 편집장님, 이제 목표 정료. 누워서 큐브 돌리는 시프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누가 봐도 인트인데? 내가 여러분들의 심리를 맞춰볼게. 지금 새벽 1시 14분인데 6,000분 보고 계시거든요? 한 절반은, 아, 강화해서 터지는 거 보고 자고 싶은데 큐브 옵션 왜 이렇게 안 되냐? 맞습니까? 안 나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되면 좀 나가거든? 어, 얘들아! 강화 3시간 뒤야! 절대 빨리 안 떠! 아, 이러면 안 좋은 거구나! 빨리 떠야 좋은 거지! 아오! 취소! 오! 점쳐! Hello. 아, 제발... 원기웅님! 아니, 창서경님! 점점 아니구요! 크리 확인! 크리 아니구요! 드랍 확인! 드랍이구요! 이발. 여러분, 이거 큐브 너무 안 떠가지고 재물 좀 맞추고 올게요. 아, 이거 재물이에요, 재물. 아, 터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18채 커밍시티 왼쪽 탑 확대기 오늘 큐브 300개 쓰고 엠블 이그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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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 하네. 씨. 아, 거드니 옵션 떴다. 뭐야 이거? 그 주황버섯 아잉눈이야? 얘 아잉눈 맘에 안 들어. 이것 때문에 큐브가 안 뜨는 것 같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점점 아니고요. 크리 확인. 크리 아니고요. 드랍맵퍼 아니구요! HBMP 확인! 아니구요! 올스탯 확인! 올스탯 아니구요! S도 아니구요! SD발. 기대값 보고 간다, 개새끼. 뭐? 야! 넥슨 실수하네? 나 아케인이랑 확률이 뭐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아, 뭐 이거는 뭐 까먹을 수 있다고 치는데, 아니 일단 같은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원래 소준이 맞는 겁니다.
엊그제 더 무그아군, 어제 더 무그아군, 오늘 더 무그아군, 내일은 휴방인데 그냥 무그아군, 모레 더 무그아군. 주세요. 아 진짜 이거 나오면 인정이지. 제발! 제발! 으이! 잊고 내가 작년에 너를 알아봤을 때 내 세상 오! 제발 진짜 형님 진짜 이거 나오면 인정이지. 첫 번째 줄 공개 3, 2, 1. 이구거덩 하지마 이씨. 요 못 보는 게 이상하네. 아이템 버렸다 먹었습니다. 그것도 초기야. 아이템 초기화됐습니다. 기대값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좋아. 점점 아니고요. 클리 아니고요. 드라퍼 아니고요. 최대 HP MP 확인 아니고요. 올테퍼 확인 아니고요. 까마치! 드디어 왔냐! 까마치! 떴습니다, 거래류! 아, 드디어 에디 떴다. 네, 형님, 별풍선 드릴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 기대값에서 제일 낮은 옵션이긴 한데 어차피 이거 임시템이에요. 왜냐면 윗잠이 오리탈이 아니어서 어차피 나중에 바꿔야 돼요. Hello. 알바에서 차 샀다 이러고 있네. 정로가 그 강화할 때는 좀 부정 타가지고 좀 딴 데로 가줄래? 자 지금 에테숄더 22성 도전합니다. 제발 일단 오늘 단 스페어 한 개. 갑니다. 일단 출발 좋습니다. 제발 롭 어! 야 지금 새벽 5시인데 이 시간에도 악질들이 많아. 문 다 빨고 터져야 된다고 캐스트들아. 가자! 아씨! 새끼들아 씨발! 이거 보려고 여태 참으 가면 개추. 자 일단은 오늘 에테숄더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비록 파괴가 돼서 아직 착용은 못했지만 다음에 지금 스카니아 파티도 한 파티 예약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4개 스페어 4개 가져올 예정이에요. 그때는 이제 진짜로 강화 멸망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